여러분, 이 오늘 방송 이제 진행하면서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특별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이 안철수 의원이 서울의대 출신이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더 상황이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이제 이 안철수 의원이 이제 이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재논의하지 않으면은 그냥 의료 시스템이 무너진다. 이런 내용을 이제 좀 늦게 발표한 거죠. 늦게 발표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많은 글을 남겼는데 그 가운데 제가 인상적인 부분을 몇 개만 여러분들 뽑아가지고 말씀드리고 제 의견을 좀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의과대학 교수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않고 가만히 있는 모습이 참 꼴불견이었습니다. 지역구인 분당이 보수 텃밭이라 총선에서 기회를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무서워 하고 싶은 말을 못하십니까? 아니면 의료계가 이렇게 붕괴되고 있는데 그동안 구경만 하신 겁니까? 이렇게 이제 한 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책임감이 없고 그렇게 비겁한지 이게 이제 의료 문제가 모든 사람의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기성세대뿐만 아니고 자식들 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데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이 말을 할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시민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나라 일을 하고 안철수 의원 정도 되게 되면 말에 힘이 좀 실릴 수 있는 분이고 또 다른 사람보다도 의대 출신이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을 텐데 그동안 입을 탁 다물고 있다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하지 않는 것보다 정말 고마운 일이지만 한국의 식자층이나 지도층들이 어쩌면 국민들의 운명과 관련된 부분에 이토록 비겁하고 몸을 사리는 것이 익숙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나라의 앞날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나 많은 또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엉터리 이야기를 그냥 막 씨버리는 겁니다. 그냥 이런 사람들 보면 제가 그냥 조선 사람이 조선 사람. 무슨 생각을 해보질 않는 겁니다. 의사의 욕심이 문제지 정원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하냐 이야기죠. 의료비가 폭증을 할 건데 어떻게 그런 생각하냐 이야기죠. 정원을 해야 됩니다. 왜? 의사가 고집부리는 거지 정부의 원칙은 제대로 된 겁니다.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더라도 물러나면 안 됩니다. 의사는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막 완전히 뭡니까? 그냥 동서남북 구분이 안 되는 시민들이 아직도 많은 겁니다. 수술 입에는 약사들만 있으면 됩니다. 처방권을 약사들이 행사하라는 거 아닙니까? 수술 이외에는 약사들의 처방권을 줍시다. 이렇게 정신 나간 이야기를 뭐 도대체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 밑에 이런 몇 분이 야 당신 막 이야기하는데 이제 지옥문이 열리면은 당신도 알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 없는 사람들이 다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참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 이야기죠. 본인이 뭐가 이런 부끄러운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의사분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데 앞장설 거 아닙니까? 여지껏 안철수 의원께서 입을 다물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나서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의 침에 철수하려고 하는 겁니까? 안철수 의원도
눈치 보기만 너무 급급합니다. 중요한 이런들 그 정책을 소신 발언도 좀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뭐 참 딱한 거죠. 지금도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지속적으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에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께서는 더 강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조선은 거의 다 입을 다물고 중앙도 입을 다물고 그나마 동화가 약간의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 당장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안 의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권력에 가까이 가게 되면 그렇게들 몸을 다 사리는지 예. 뭐 이 문제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많이 늦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눈치만 보더니 이제야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거 공정성을 무너뜨린 대가를 치르어도 정신 차리지 못할 국민성으로 회생불능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의료사태뿐만 아니고 선거 공정성 회복 문제를 우리가 다룰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혼이나 정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퇴색을 해버린 것 같아요. 지켜야 될 게 뭔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들 다 외면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한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의료 붕괴라고 과장해서 떠들어낸 논리가 의사들이 자리를 떠났으니 의료 붕괴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뭐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또 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이준식님 고맙습니다. 저는 의대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대해 희망이 없습니다. A가 되든 B가 되든 솔직히 저하고 크게 상관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본 없이 자산 없는 일반 소시민들은 어차피 존망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한 분이 섭섭한 마음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희망이 없다고 이렇게 하면 너무나 낙심하니까 그래도 희망이 없는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려고 노력해야겠죠. 모르는 의원들보다도 안철수 의원이 저는 더 밉습니다. 의사 출신이 그렇게 어떻게 침묵할 수 있냐.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리고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나와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옳은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하냐. 처음부터 옳은 소리를 좀 내줘야지. 악해지면 고집스러워지고 고집스러워지면 악수를 연속해서 택하게 됩니다. 동기가 불순했으니 그 결과도 그럴 겁니다. 동기가 불순했던 거지. 순수한 동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제가 아쉽게 여기는 것은 정치라는 것이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그런 세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승리는 옳은 것을 추구하고 옳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이 강할 때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 여름 중차대한 의료 문제를 정략적인 차원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카드를 꺼냈다가 어마어마한 패착을 둔 사례가 된 겁니다. 동기가 불순했기 때문에 결과도 여러분들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많은 국민들이 이제 안 거 아닙니까? 그 사실과 진실을 끝까지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끝까지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게 이름 다 이제 밝혀진 거고 지금도 완악하게 행동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시민들이 깨어난 거지 않습니까? 왜 연대 의대 출신인 인요한은 침묵합니까? 안철수보다 더 많이 의료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배지를 달고 나니 이번 침묵하고 손바닥은 닮아 없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 누가 잘못됐다고 질책할 겁니까? 다들 너무 비겁한 겁니다. 어떻게 나라 일을 이렇게 이런 비겁하게 할 수 있냐 이야기죠. 하기야 의료사태뿐만 아니고
선거 문제를 다룰 때 이런 부분은 이미 확인한 바가 있지만 다들 너무하는 거죠. 이번 의료 사태는 정권이 무너져야 끝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지혜롭게 백성을 생각해서 대처해야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이름 돌아가는 상황은 막가는 같습니다. 조경 장관께서 여러분 6월 말에 나오셔가지고 전공이 후속 대책을 발표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모든 카드를 다 쓴 겁니다. 모든 카드를 다 쓴 거고 그 모든 카드에 대해서 그 후속 조치는 훨씬 더 장관 입장보다 더 완고한 그런 쪽으로 전환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윤 대통령 휘하의 의료 사태를 다루시는 분들은 강경책을 쓰게 되면 승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9월 달에 전공의 재모집은 필수 의료과는 거의 실패할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때는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카드가 없는 겁니다. 그 뒤에 이런 뒤따라오는 병원 여러분들 경영난으로 이런 붕괴가 되고 그 다음에 무급휴직이 늘어나게 되고 예. 그 다음에 과노동을 여러분 이기지 못한 대학 교수님이나 전문의들이 떠나고 이런 사태가 되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예. 대통령에게 모든 하살이 다 갈 겁니다. 이번 의료 사태는 정권이 무너져야 될 것, 그야 끝날 것 같습니다. 이런 그냥 주장을 그냥 기분 나쁜 주장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귀하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데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예견하고 대비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 주변에는 대단히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런 판단력을 가졌기 때문에 엑스포도 이름 대표를 하게 된 것이고 그런 판단을 가졌기 때문에 4월 10일 총선에 이 민감한 여러분들 주제를 던져가지고 3, 4주 정도면 모두가 상황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그런 오판을 낳게 된 것. 그러니까 한 번 실수해서 전혀 배울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의료 시스템은 붕괴는 훨씬 더 가속화되겠죠. 그것을 이제 언론을 동원해가 여러분 처음에는 막고 덮겠지만 그게 여러분들 막고 덮는 일이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